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폭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원전은 과연 안전한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한국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의 서균열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네,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계속 이렇게 좀 하루가 멀다 하고 폭발 사고, 화재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가 처음부터 있지 않았냐 이런 전문가들의 또 소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이거는 그 비등형 경수로 치고는 제1세대에 해당합니다. 제1세대에 1세대, 해당하기 때문에 비교적 그 이후에 나왔던 안전조치들이 좀 부족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뭐 결함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현재 우리나라에 짓고 있는 가압 경수로 또는 경락 건물에 비해서 취약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자유 부피라는 게 있는데, 일단 보통 운전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처럼 이상 상황에서는 이 공간이 넓을수록 좋죠. 그 안에 가둘 수 있는 확률이 커지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좁았고, 두 번째로는 이 각진 부분이 많아요. 우리는 동그랗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몇 가지들이 불행하게도 저기 이번 사건 지진을 통해 가지고 아마 그 숨어져 있던 이런 부분이 그 밖으로 표출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건물 구조, 즉, 이게 좀 둥그런 원형 모양인지, 각진 모양인지가 이제 어떤 위험도의 모양이 되는 것은 이제 각진 부분은 좀 그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몰릴 수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구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그림이 사실 1대1 비교는 아니지만은요, 이 오른쪽에 있는 비등형 경수가 훨씬 더 좁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 사고 시에 가두고자 하는 자유 공간, 이 부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과압이 빨리 되겠죠. 좁으니까. 그래서 그런 불리함은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게다 불리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게 되면은 적어도 우리 배관, 저기 보이지 않습니까? 이 증기라는 것도 있고 물도 있고 뭐 경수 이런 배관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안전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형에는 약간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원자로 하고 그다음에 증기 발생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증기 발생기라는 게 덤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음새가 아무래도 많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저 말씀하신 대로 그 후쿠시마 원전이 1971년도에 건설이 됐잖아요. 그러면 40년이 된 모델인데, 그동안 외국에서도 많이 경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고성인데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1호기라서 경고를 한건 아니고요. 후쿠시마 1호기가 갖고 있는 경납 건물이 문제입니다. 경납 건물에 있어서 저기 각진 부분 또 좁은 부분 그리고 좁은 자유체적 이런 부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수소 폭발로 갈 수도 있다는 저기 예언이 있었죠. 아마 두세 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다행히도 다른 미국 스웨덴에서는 없었는데 이번 지진을 통해 가지고 일본에서는 밖으로 우려가 현실로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그 지진의 강도 9.0이 설계 기준 7.2를 훌쩍 뛰어넘은 게 그게 이제 큰 타격이 됐겠고요. 일단은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도 봤듯이 그 냉각수가 순환하게끔 되는 그 장치, 즉 전기로 인해서 이제 그 장치들이 돌아가는데 지금과 같이 만약에 뭐 지진이라든지 쓰나미가 그런 충격이 갔을 경우에 저런 장치들이, 전기 장치들이 멈추지 않습니까? 멈출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보조적으로 발전기도 돌려야 전체 될 발전기로. 것이고, 아니면은 평소 때 충전기가 있어가지고 뭐 24시간, 뭐 72시간 돌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적어도 사흘 동안에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기가 아니고 완전히 동시다발로 갔기 때문에 소외 전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전소 바깥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아마 전체적인 이런 상황에서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기가 아니고 6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발전소까지 10개 아닙니까? 이거를 그 비상 전력을 끌어온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미처 예상했던 바깥의 그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나라 원전, 이제 뭐저 정도만큼의 지진은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그런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일단 멈췄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조적인 비상 발전을 돌려야 하는데 그런 그렇습니다. 장치들이 우리나라 원전에는 있습니까? 현재는 우리나라 원전은 비교적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후반에 운전에 들어간
발전소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 많은 안전장치 그리고 보조장치가 전에 같으면은 뭐 한 개 있을 게 세 개 그리고 작동 원리도 두 개인데 네 개. 예. 그래서 이게 다 좋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여분이 더 생기는 거죠. 예, 예. 이게 안 되면은 다음 것, 다음 게 아니면 세 번째 것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그 이런 사건이 어디로 물론 실제 상황은 아니겠지만은 보조 수단이 전부 다 끊일 거라는 그런 저기 가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되겠죠. 네, 정부가 2030년까지 이 국내 원전 수를 이제 늘린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에너지 뭐 효율이라든가 이런 네.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가장 적절한 에너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자,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일단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봐요. 석탄도 충분치 않고 네. 네. 그렇다고 석유도 나지 않고 그렇다고 대안이 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너지 대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어도 좋은 대안이 날 때까지는 그렇다고 태양광이 전체를 덮을 만큼 우리는 그런 평평한 또 모래 사막이 없고요. 그렇다고 풍력이 뭐 어디나 바람이 네. 불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그 제약 때문에 결국은 그런 더 좋은 대안 또 신재생이 상용화될 때까지는 당분간 우리 핵분열 원자력이 아마 그 공백 기간을 매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더 안전해져야 되겠지만 원자력이 이제 효율적이고 친환경이다 이런 네. 데 대해서는 크게 이론이 없는 것 같은데 친환경 부분에서는 네. 이제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한 가지는 그 원자력 발전은 유일하게 핵 반응입니다. 예. 핵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산화가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예.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출되지 않는 거죠. 영입니다. 영. 근데 원자력 발전소도 조금 나온다고 하죠. 그거는 이제 연료를 만들 때 화력 발전소면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간접적인 이산화탄소는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환경 무공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필요에 의해서 지금처럼 저런 원전 사고를 봄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는 하지만 이번에 저 일본 사고를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어떤 보완책이 우리나라 원전은 필요할까요? 일단은 적어도 현재의 그 내진 설계 6.5 정도를 굳이 올릴 필요는 없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같은 자동차라도 잘 유지 보수하는 거고요. 또 그냥 함부로 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굉장히 잘 유지 보수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진에는 물론 이상이 있겠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면 보조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그걸 보통 우리 운전대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앞서서도 저희가 좀 모셔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일단 한국 원전 이대로 안전한가 이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후쿠시마에 대해서도 좀 한 가지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4호기 같은 경우는 그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네. 수조에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또 경납 용기가 덮여 있지 않아서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얼만큼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까? 일단 적어도 민간 상용 원전 부분에서 여기에서 사고가 난 거는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비교적 그 준비도 덜 돼 있고 아까 정확히 지적하셨지만은 여기는 그 경납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납 건물이 없죠. 네, 네. 유일한 수단이 그 물입니다. 수영장처럼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핵연료 집합체 끝 위까지 예를 들어서 뭐 한 10m까지 물이 있는데 아마도 그리고 물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순환을 시켜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폐연료, 사용후 연료지만은 아직은 분괴열이 계속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계속 1년에 예. 한 번씩 뭐 30톤씩 나오니까 예, 그게 예. 10년이면 300톤, 40년이면 1200톤 아닙니까? 예. 이게 쌓이다 보니까 작년에 나온 걸 아직 따끈따끈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걸 시켜줘야 되는데 아마 펌프가 작동을 하지 않았겠죠. 전력 공급이 없으니까. 그리고 강진 때문에 어딘가 바닥도 새고 있을 것이고 물술 돼서. 맞습니다. 균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은 물은 빠지고 증발하고 증발하면 수소가 나오고 그게 또 폭발하면은 건축 이 저기 구조 안전성을 해뜨리고 그러니까 네. 아마 물은 더 빠졌겠죠. 그래서 노출이 되면은 다시 이제 그 핵분열을 할 수 있고 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경납 건물이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핵분열이라는 그 최악의 사태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방사능 수치가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현장 인력을 철수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유지 보수나 그 회복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사람이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넣기가 더 어렵게 된 것이죠. 네. 물을 넣어야 되는데 사람이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해수도 유입을 할 수 없다면 지금 최후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 거죠? 지금은 공기가 대신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공기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네. 그리고 공기가 누가 돌려주겠습니까? 가만히 정체해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수수방관하고 녹다가 그냥 자연적으로 굳기를 바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좀 무력하게 들리는데요. 네네. 이거를 그 방사능을 감내하고 들어가기는 아마 체르노빌 상황 못지않을 겁니다. 물론 원자로는 그대로 있지만은 해결된 저장소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술적인 어려움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노심용해까지? 지금 그러니까 폐회로 이지만 폐수 네. 그러니까 폐연료지만 폐연료 용해. 용해 또는 용융이 충분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누군가가 가둬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 그 해수를 유입해서도 그 온도와 압력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접근을 네. 할 수 없고 그것을 수수 방관한다면 저희가 좀 최악의 상황을 염려해야 되는 것인지 네. 우려가 그런데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체르노빌 자꾸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네. 그때처럼 그 흑연 폭발로 해서 원자로가 날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녹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닥이 그냥 토양은 아니고요. 콘크리트 벽입니다. 네. 그러니까 콘크리트 벽이 마지막 장벽입니다. 이게 지하수나 땅에 가기 전에 막는데 문제는 위쪽이 열려있죠. 그러니까 거기로 나가는 거는 조금 과장하면은 그 화산에서 영암 분출처럼 네. 지금 아마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위쪽은 안 되지만 아래쪽은 콘크리트 벽이 아직 막아준다는 것이죠. 네.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전하다는 한국 원전이지만 이번 일본의 경우로 타산 지석으로 삼아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유비무안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